자, 오일이는 어제 횡보를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가 작성한 시장하고 금일 비슷합니다. 1, 2차 정도만 수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시장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74.21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급락에 따른 상승 변곡의 1차 자리이니 이 구간은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야 하며, 자, 2차로는 74.73이죠.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2차 변곡 구간도 돌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차로는 75.24에요. 부근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돌파를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저항으로는 4차 75.91, 5차로 76.31 부근이 있으며, 오일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이 구간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오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73.52 구간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하락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자, 2차로 73.20, 3차로 72.84 구간까지 이탈을 해야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향 쓴 거 올려드렸고요. 요거 분봉상 중요 구간들도 같이 올려드리고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